역시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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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는 저게 끝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지금, 와, 저 끝까지, 와, 아직도 행렬이 지금 다 끝이 나 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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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으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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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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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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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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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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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겠으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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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의 바다를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힘들어! 화이팅! 화이팅! 많으십니다. 예. 와. 예. 와. 아, 감사합니다. 앞쪽에 행렬에는 지금 시위무들이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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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마 이 길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저 길에서 여기로 쫙 가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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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우, 빡신데요, 이거. 자, 이제 다리를 건너. 우와. 저는 저게 끝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지금, 와, 저 끝까지. 와. 아직도 행렬이 지금 다 끝이 나 멀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띄워져서 그렇지? 보십시오, 저 뒤에까지. 와. 회원님 지금 네 이제 해운대 왔습니다. 아 네, 해운대가 뒤집어지도록 소리쳐 주십시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절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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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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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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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겠으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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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최고신다, 왜. 와, 아버님 최고십니다. 아, 잘 잔다. 네, 잘 자고 있네요. 네, 애기 잘 자고 있습니다, 이제. 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산
잘 도착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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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사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부산시당 서은숙 위원장님과 부산시당 관계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진짜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우리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양희원영 의원님, 장경태 최고, 그리고 어디 갔어요? 최혜영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뜨거운 동료의 동지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꼭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경기도 남양주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버리고 한 달 동안 바다 순례길을 떠난다고 하는데 잘 갔다 오라고 응원해 주신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출발할 때 헌법 46조 2항을 읽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 한 문장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시민들과 함께 있을 때, 시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힘을 발휘했고 그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잘하는 것, 우리 선배들이 잘 해왔던 것 제가 한번 쫓아가보자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남 해남 울돌목에서 출발해서 경남을 거쳐서 이곳 부산 해운대까지 왔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니까 굉장히 많이 환영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환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남 어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인사 주셨던 우리 김영철 집행위원장님이 정말 수고해 주셔서 어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9번을 했습니다. 그 어민 간담회를 이어가는데 전남 어민분들은 민주당이 정말 잘해라, 너무 실망 많이 했다,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해결해라 굉장히 큰 당부를 많이 하시고 질타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애정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남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일단 어민 간담회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남해 군에 어민 집회가 있어서 우리 김영철 위원장님이 빨리 넘어와라 해서 제가 급하게 넘어갔습니다. 빗속에 어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발언기회도 안 주십니다. 그냥 소개는 해주더라고요. 발언기회도 없이 끝까지 앉아서 어민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어민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 사심 없이 와서 진짜 걸어와서 우리랑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서 어민 간담회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어민들이 행사를 하면 정치인들이 온다. 와서 축사를 한다. 그런데 어민들이 죽겠다라고 집회를 할 땐 아무도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민들의 정말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각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해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경남 사천을 갔더니 어민 간담회 간신히 잡혔는데
1시간 30분 어민간담회 하는 동안 1시간 10분을 욕을 먹었습니다. 1시간 10분 내내 못한다, 뭐 하는 거냐, 정치인들 때문에 다 죽겠다, 지금 수산물 소비가 3분의 1이 날아갔다,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위기를 부추기느냐,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 혼 다 듣고 나니까 어민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이면 박차고 나갈 것 같은데 끝까지 욕 다 듣고 있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 20분 정도는 훈훈하게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났는지 통영에 갔더니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보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서 우리랑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꼭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동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민분들은,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달라. 막아달라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일치단결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소수입니다. 정말 많은 어민들은, 정말 다수의 어민들은 막아달라입니다. 반대한다, 이 목소리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답니다. 아직 원전 오염수가 방류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너무 죽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 이자 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산물 안전합니다. 수산물 소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지금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자들을 돕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경남 지역을 걸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 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손 흔들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찾아와서 시원한 물과 음료를 가져다 주신 분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많이 늘어서, 아, 이분들이 다 같은 심정이구나, 똑같이 간절한 마음이구나, 이제 제가 걷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똑같이 동의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립운동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맞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예, 의병활동이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저에게 정말 지지한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신 분 중에서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자기 사진 절대 내보내지 말아달라, 하지만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와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간절함이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분들과 함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찬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갑자기 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어떤 분이 나는 찬성! 이러고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십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장사 안 된다. 제가 보니까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대상,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서 지구 생태계를 죽이는데 가장 나쁜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기시다가 먼저입니다. 기시다! 네, 일본 정부가 제일 나쁩니다. 왜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되는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않고 기시다를 지키려고, 기시다 지지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누가 죄인입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고 소리 지른 사람한테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도둑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의 대상을 그리고 요구할 대상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전쟁 났을 때 우리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대상을 명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제가 30일을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도 하고 걸어다니는 거리의 정치인이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정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옆에서 누구나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일간 800km의 고행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앞으로 갈 정치의 길은 고통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주겠다.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메모해왔던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지순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지순이 생겼습니다. 포항 바다를 지키는 순례길. 박수! 여러분, 제가 출발할 때 정말 너무나 기대했던 그런 바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그 나비효과로 정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이 목소리들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포항에서 우리 바다를 포항 바다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포지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를 걸어왔을 때 거제 시의원들께서 제가 걷지 않았던 시내길을 걸으면서 이 우지순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 그 지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순례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러주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구호를 너무 많이 외쳐서 지금 목이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분노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를 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다녔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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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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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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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겠으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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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라!
창피하니까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모두의 바다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우지순 화이팅!